이곳은 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그런데 아주 소란스러운 것 같죠? 한 직원은 재빨리 문 안으로 몸을 저렇게 피하기도 하고요. 계산대에 있던 직원들은 날아오는 물건들을 막으면서 주방으로 도망갑니다. 그 사이 텅 빈 계산대 위로 한 남성이 올라갑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계산대 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서 물건들을 부숩니다. 아유, 왜 또 이래 또.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 다름이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계산대로 넘어간 한 소년은 금고부터 챙깁니다. 옆에 있던 소년도 발로 문을 부숴서 또 다른 금고를 빼내는데요. 이들은 훔친 금고를 들고 바로 가게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열리니까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무법 천지구만요. 네, 이날은 준틴스라는 공휴일을 기념해서 마을에 축제가 열려서요. 다른 날보다 더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틈을 타서 10대들의 범행이 이뤄졌던 겁니다. 금고 훔친 90대는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됐고 해당 매장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은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